잠깐만 무역 기지 좀 보고. 앙코나 거를 좀 뺏어야겠는데? 앙코나 거를 네, 앙코나를 좀 뺏어야겠습니다. 이게 무역 기지. 앙코나 가문. 공화국 앙코나가 생겼네. 얘는 그 신놈 밑에 있군요. 트레비소도 그렇고. 아,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독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황제한테 걸면 되는데. 도시장 명분으로 걸면 되는데. 그럼 신놈이랑 전쟁이죠. 아직까지는 그럴 바와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 우선 돈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강인함이 스트롱 아니면 퀵인 것 같은데. 영재가 퀵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문 파도는 그래요. 어쨌든 지금, 땅을 많이 넓혀놨으니까. 아, 다음 주가 시험이세요. 공부하셔야죠. 제거 켜놓고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공부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제가 방송하니까. 아, 당신은 사내금 추적을 위해 몇 달을 들판에서 보내고 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명예 20 잃어버리네요. 역사가 전공이시면은 쿠킹을 하시면 되는데 역사 전공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안톤 모로시니 가문 음목 발각. 얘도 그냥 툭 해버릴까? 78%. 아, 도망갔다. 어디, 산테 백제에게 도망갔네요.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이쪽을 어떻게 좀 공격을 해볼까? 시실리아 쪽이죠? 예, 왕국 시실리. 시실리. 진짜?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시험으로 100점 맞았다고? 오. 대단하군요. 지리사 시험 이런 거면 저는 진짜 잘 맞을 자신이 있는데. 시실리가 동맹이 공작 캘라브리아 공작 동맹 또 있나? 병력이 4천 정도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우리가 병력이 워낙 없어가지고 상비군을 조금 뽑아놔야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덜 들어가더라도 네 상비군 좀 뽑을게요. 법률 한번 다시 보고 상비군을 네 저기 장창병 쭉쭉 뽑아. 많이 뽑을 수 있어. 한네 많이 뽑을 수 있네요. 4천 개 정도 되네요. 됐어. 이제부터 상비군을 굴립시다. 자기 생성할 수 있나? 아, 공작령 하나 생성할 수 있는데 우리? 오호, 184의 금에. 오케이, 오, 괜찮은데? 공작령 하나 만들까? 이거 만들면 어떻게 되지? 내가 먹는 건가? 좋아, 우리 공작령 만들기가 생겼으니까요.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쪽 땅을 먹었는데 딱 공작령이 대주례가 딱 되네요. 희한하게도. 공작령은 법률이 없나? 오케이. 우리 왕국 크로아티아를 세워야겠는데? 좋습니다. 응? 만들었어, 얘가.
누구한테 줬지? 만들고? 딴 놈한테 줬는데. 아씨, 내가 그거 만들어놨더니 딴 놈한테 줘버렸네. 스테스트라테고스 카이사리오스. 아씨, 내가 기껏 만들어놨더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얘는 관심사가 통음이야. 난잡한 연애의 주인공이 되어 유명하고 인기를 얻는데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외교 쪽에. 나도 바꿔볼까? 통음으로? 외교역 3. 파티를 좋아하는 거죠, 파티. 우리가 저번에 유혹했다가 망했고, 이번엔 가족으로 갈까? 새 아내도 들어오니까. 제 60살이지만. 생식력이 올라가니까 25%. 건강하게 갑시다, 가족적으로. 아, 지금 돈이 지금 적자가 잠깐 났는데, 이거 보충 비용 때문에 그럽니다. 남자라면 유혹이라고? 아니, 아직 6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꼬셔봤는데 실패했어요. 역시 나이 그벽 앞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존경도가, 이번 선거는 다음 선거는 될것 같고, 돈이 문제인데, 적자 한 번, 흑자 한번 이렇게 나거든요? 보충 비용이 나갑니다. 개. 우울증 상실. 개 때문에 우울증 치료됐어. 반려견. 아주 좋아. 이걸로 장창병으로 한 40년대에 4,000명 정도 만들고 4연대 정도 만들면 웬만큼 여기 이탈리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병력이 별로 안 됩니다. 2,800, 아까 4,000까지 봤거든요? 이탈리아 쪽 여기 시칠리아 섬을 깨부수고 피사 멸망시키고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떤지. 크로아티아는 벌써 멸망했네. 이 돈도 없는데 돈이 잃어버렸네요. 이럴 때딱 떠야 되는데, 100원 들어온다 뜨는 거. 딸이 외손자를 낳네요. 또 사생아야? 얘들 왜 이렇게 난잡스럽게 노니? 남편도 없는 애잖아. 남편이 누구지? 아이씨, 53세 늙은이가. 아우 분해. 불륜이야 또 그것도. 얘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얘를? 유혹의 달인이야? 남봉꾼이구만. 아우씨. 아우분해. 어디야? 얘도? 어? 사촌 얘도? 얘도 걔야? 마뚱보? 이거. 열받아. 야. 아니야, 이건 자매 아니고 사촌이야, 사촌. 근데 우리 가문을 저거 얘 이놈이 다. 이거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쳐봐야 되지, 이놈을? 빡쳐. 암살? 어우씨. 아니, 가정을 파탄시켰어, 이것이. 아니, 53세를 먹은 노인네가 지금 유혹의 달에 붙어 있다고. 마스터 세두서 음모 2 외교력 1. 애 낳은 거 보세요, 자식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 15명 되는데. 이거 못됐네 이거. 아씨, 한 번에 그냥 다. 이거 어떡하냐, 쟤 딸. 내딸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시집을 보낼 걸. 너무 오래 놔뒀네. 불륜은 불륜으로? 근데 아까 바꿔가지고 미리 바꿔놔가지고
또 한다고 못 바꾼단 말이죠. 아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빨리 결혼 보내야겠다. 네, 저맨 쪽이랑 많이 연결 가죠. 저맨 쪽. 남작이 있으니까 보냅시다. 빨리 치워버려야겠어. 안 되겠어. 나쁜 자식. 이 새끼, 이놈 찜해야겠다. 53세인데 찜해놔야겠어. 관심 있네. 이거 안 그럼 잊어버리니까. 자, 딸이 약혼자 결혼 가능합니다. 보내놓고요. 약하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대요. 아르메니아. 누가 받는 거지? 아르메니아의 클레임 주장. 계승권. 세나 도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 기사인데, 모로시즈 가문이라 별로 의미는 없겠네요. 놔둡시다, 그냥. 아우, 분해, 아우, 분해. 아우, 분해. 아, 나도 이래야겠다. 돈 빨리 벌어가지고. 복수해야 되겠어. 자, 이쪽 땅에. 도대선 뺄 수 있죠. 도시 장은 명분을 걸 수 있어요. 단돌로. 대시장이 가져가는 거는 별, 네. 괜찮긴 한데.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 먹으면은. 우리 연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우리 연약이 되는 거 맞나? 예, 베네치아가, 베니스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먹은 땅들이. 안 돼 있는 영역도 있지만. 대충 걸어보자. 외곽으로 걸어가지고. 잠깐, 여기서 못 가나, 외곽으로? 여기선 안 되네. 그러면은, 역과 여기. 레지오? 레지오. 오, 레지오 백작이 아주 미니 있네요. 레지오 백작. 여백작 좋죠. 레지오 쪽으로 한번 걸어볼까? 아니요, 황제는 안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비잔틴 황제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레지오 도시장아. 지안이 도시 귀족이 먹는데. 우선 우리 상병을 먼저 한 4천 키우고 병력 써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죠. 돈 지금 별로 없으니까 이 돈 갖고는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네, 이거 예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보충 비용을 조금 줄일까요? 아, 뚱보 죽이기 음모. 얘가 조사로 왔대, 여백작이. 그래, 죽여야겠는데. 어, 또 개 또 죽었네요. 당신의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개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정원에 묻자. 아니다, 장례식 하자. 장례식. 아, 목이 메어 오네. 백작이, 백작이 이걸 훈타디니 가면 백작이 먼저 칠까? 자, 걸렸어. 별 생각 없이 종종 하던 것처럼 거리를 자행하던 어느 날, 나는 라스시오와의 스타르고스 마르코와 나의 여자 친척 마델레나의 불륜 현정. 얘는 또 따냈는데? 아, 몇 명을 건든 거야? 이거는 폭로해야지. 넌 죽었다. 폭로. 아, 지금 몇 명을 건드렸어. 얘가 지금 몇 명이지, 진짜? 한 10명 건드는 것 같아. 우리 가문 사람만? 어디 갔어? 어, 여기 왜 안 나오지? 탭이? 오케이. 관계. 연인이 3명인데, 연인이 3명이고, 통관계가 이거 보세요. 와. 통관계. 물론, 여기, 불륜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이벌도 많고, 사방에 사랑의 라이벌들이 있네. 연인. 자식들,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폭로해가지고 쟤를 매장을 시키자. 카스덤의 선조? 어, 이놈도, 얘도.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공주? 공주가 조사하고 있대. 어, 얘는 비잔틴 제국의 공주네요. 어, 나 또 미혼이야? 아, 약혼. 약혼. 어, 왜 결혼이 안 되지? 아, 결혼 가능합니다. 오케이. 어, 잘 컸네요. 메이센 가문이네요, 메이센. 됐어. 이거는 돈을 걷죠? 좋습니다. 자, 성전 기사단 탄생. 좋아. 성전 기사단 같은 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베이트 대한성. 성당 기사단은 백작령 아르케의 새로운 성을 건축했다. 오케이. 대한성이 나왔네. 지금 상비군이 1300. 요 정도면 뭐. 어, 또 건설했어? 그래. 어, 누가 매독을 사망했지? 확 매독이나 걸려버렸으면 좋은데, 이놈. 매독은 또 안 걸리나 보네. 관통자. 일반적 관계도 마이너스 5. 종교계 봉신이 마이너스 5. 하녀 연인. 용무력 1. 헤드패스 걸려있네. 아, 추잡한 놈, 이거. 헤드패스까지 걸린 놈이네요. 물집이 있대요, 물집이. 난잡하게 노니까 걔 성병에 걸리는 겁니다. 어, 나는 falling in love. 걔가 쏟아진다. 나이차가 좀 있지만 한 거의 한 50년 차 나지만 우리는 걔가 쏟아지고 있어요. 나는 내 행동과 가문에 대해 자랑하는 법을 배웠다. 겸손함을 잃었다. 황제께서는 어디랑 싸우고 있나? 백작령을 공격하고 있네. 아, 진짜? 헤르페스가 9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난 성병인 줄 알았는데? 나는 특별히 내 친구의 설교에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그건 재앙이었다. 또 이제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었다. 별로 이제 관계도 어 올라가네요. 소심함을 좋아한대. 나는 그의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교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교가 나에게 말할 때 그냥 미소 지으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수줍은 사람들이야. 소심함을 좋아한대요.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보지? 아, 요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건가 보다. 아르멘도와 리자도 대시장이 최고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가족을 초대한 거군요. 이복 형제. 그렇지. 아, 잇몸에 뜨는 게 진짜? 근데 왜 물집이 잡힌다고 나와있어? 잇몸에 뜨는 거. 잇몸에 물집 잡힌다는 건가? 됐어? 진짜? 근데 왜 성적 매력이 떨어지지? 갑자기 우리 방송이 네 이약 방송이 되고 있는데 헤드패스란 무엇인가? 아, 그래요? 1종은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 거, 2종이 생식기. 이거는 생식기 쪽인 것 같아요. 성병인 것 같은데. 뭔가 그 불결하게 했을 때 걸리는 거 아닌가? 아! 아, 이거 너무한다, 이거는. 아, 내 아내까지.
아, 멘붕 오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아, 뭐야. 이런 게 어딨어. 너무하잖아. 아니, 사방이 이렇게 이러는 게 어딨냐고요, 게임이. 그러니까 아, 정도 끝 해야지. 이러면은, 가문에, 이게 게임 자체가 가문 살리는데 하는 게 위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게임을, 씨, 너무하잖아. 아, 이거, 웨이 오브 라이프 DLC. 너무하잖아, 이거. 아, 진짜. 여기 근처에 있는 여자는 다 얘가, 예,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이놈이. 그래 놓고 또 아내는 한 명이야.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예. 아내 하나 딱 데려놓고, 아, 사방에다가 그냥, 씨.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전자손 팔수 있네, 진짜? 이건 뭐지? 라이벌리로 해가지고 전쟁선 팔 수가 있네요. 투옥할 수 있어. 진짜 넌 죽었다고. 아, 얘 그래서 라이벌 이렇게 많구나. 복수다! 복수다, 이 자식아! 감히 내 가족들 건드려? 내가 딴 놈은 참았지만 딸까진 참았는데 아내까진 내가 못 참겠다, 이 자식아. 죽어. 투옥할 수 있습니다. 어, 제 아내를 투옥할 수 있대요. 아, 이것도. 참나. 오케이. 아내는 투옥하고, 처벌 내리겠다, 너에게. 후계자 묘원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박살 내버리죠, 이 자식들. 아이씨. 배를 뽑아라. 복수하러 가자. 어디 이렇게 마음대로, 이거는 나만의 그 원한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피해 남성들이 지금 다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안 되겠는데? 눈깔 뽑아버리고, 나 거세해버릴 거야. 잡으면 거세해버릴 거예요. 잠깐만, 함대 해산. 그냥 얼마나 되나? 그냥 꽤 있는데? 아, 이거 시실리 군대가 왜 뜯겨 들어왔지? 요건 아니에요. 시실리 군대 요거는, 네, 요거는, 저, 비잔티움 황제가 건 거고, 요건 우리 안 쳐도 되고, 요거, 주교의 군대, 요거만 치면 돼. 라구사. 오케이. 눈가리를 확 뽑아버려야겠다. 저 지금 돈이 없는데 문제는, 잠깐만. 러시안 캐시 좀 쓰자. 러시안 캐시. 잠깐 쓰고. 아이 교육, 제 여자 친척. 아무나 하지 뭐. 장군은 내가 직접 친정 간다. 동맹 부르자고. 동맹 못 부르네요. 네, 동맹 못 부르네요. 왜 그러지? 자, 멀리 돌아가서 이거 들어가야겠는데? 아니, 이거 적병력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야. 봐봐, 죽었잖아. 이거 잠깐만. 이거를 얘들이 그럼 먼저 공성하겠는데? 3천, 6천. 넌 죽었다. 투옥할 거야, 난 너를.
3000, 3000. 같이 싸우겠지? 좋아. 시실리 군대랑, 네. 어쩌고저쩌고 군대랑. 난잡합니다.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싸우냐고, 하필. 여기 있다가 내가 공성을 해야 되는데. 아, 눈 뽑는 거 안 되던데. 저번에 제가 한번, 예, 투옥을 해봤는데, 눈 뽑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문화권을 그 비잔틴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눈 뽑으려면. 거세하고 싶은데, 나는. 자, 가문에, 기술 공부하기. 아니, 아니야. 첩보, 침입 활동. 자, 끝났고. 개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카톨릭이에요. 끝나겠다. 이젠 빨리 가서 선점합시다. 남이 땅에서 싸우고 있어. 지하드다. 예루살렘 지하드. 큰일 났네요. 됐어. 넌 죽었다, 이제. 방어자, 방어하고 있죠? 돌격! 저놈을 잡아라, 이 남봉꾼. 아, 거세가 정교회에요. 확, 그냥 정교회까지 가서 그냥 거세해버릴까? 열받는데? 나 이렇게 열받는 건 처음이야. 자, 빨리, 우리 딸 빨리 결혼시켜야겠다. 남봉꾼이 또 있을지 몰라요. 저맨이랑 계속 해야겠어. 오케이. 우리 병력 꽤 되지? 좋아. 이건 누구죠? 왜 들어와 있는 거지? 아, 이 사람은 부하구나. 썩게 냅둬라. 고문할 거야, 나는. 잠깐만, 종전 협상. 감옥 투옥, 좋았어. 넌 죽었어, 수락한다. 투옥했어. 아, 이 거지 같은 놈아. 꽃이다, 아주, 이씨. 아주 고소하다, 넌. 잠깐만, 군대 예산. 4,000명. 다시 이리로 이동하고요. 자, 감옥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처분할까? 그 와중에 또 트위치 광고쟁이 밴해주고. 어디 보자. 어디 던전에 수감된 죄수들. 아, 제 안에까지 들어와 있네. 콜스탄틴, 얘는 풀어줄게요. 얘랑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일까? 부인이구나! 부인이야. 병약함. 71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동안이시네. 부인은 풀어주지, 뭐. 부인은 뭐, 별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이가 젊다면은 뭐, 눈 뽑자고. 눈 뽑기가 없어. 나도 눈 뽑고 싶은데, 없어. 우리 문화를 바꾸고 할까? 종교 개종한 다음에 눈 뽑아버릴까? 지역 종교를 개종한 다음에 있는데, 명이 500이 떨어지는데요? 명이 500 떨어지고, 신앙 20, 그리고 카톨릭이 3의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는데? 아니야, 우리 성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거 그냥 얘는 풀어주고. 자, 마르코 이놈을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저선 돈 받고, 돈은 받아야지 죽이기 전에. 좋았어. 자, 이거는 던전의 깊은 곳으로 처박아 두는 거 있거든요. 바로 처형하기는 좀 아쉽고 아직 57